한다. 어? 으아! 새벽부터 왜 전화를 했는지 몰라요? 뭐든지 모르는 게 없다는 양반이 왜 전화가 온 이유는 몰라요? 그 자식 내 손주 아니랍디다. 아니면 손에 장 지지겠다고 했잖아요. 언제 어디서 장을 지질 건지 얘기해요. 내가 가서 직접 볼 테니까. 여러 소리 말고 내 복채나 내놔요. 아니지. 그 자식한테 사기당한 내 돈 천만 원 내놔요. 데비야. 아, 예. 예, 어머니. 이제 나 오늘 차 좀 태워줄 수 있겠냐? 왜요? 아휴, 비까지 와서 그런가. 그냥 가슴이 먹먹한 게 집에 있기가 힘이 드는구나. 어디 조용한 사찰에 가서 기도라도 좀 하고 왔으면 싶은데 바빠서 힘들겠지? 아, 아니에요. 그러세요, 어머니. 저, 아침 드시고 출발하시죠. 아, 나 못 살겠네, 진짜. 왜? 아, 시청률 또 떨어졌어. 또? 매주 떨어지네? 그렇지, 아주 뚝뚝. 이유가 뭔데? 상대가 너무 쎄. 전화를 풀면 중전이라고. 아, 그거 요즘 장안에 화제더라. 자기도 알아? 어떻게? 병원 복도 지나가다 보면 알지. 병실마다 켜놓은 드라마가 시청률 제일 높은 거더라고. 자기가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드라마 좀 켜놓으면 안 될까? 환자들이 싫어할 텐데. 으유. 냉이가 향이 괜찮죠, 어머니? 국 좀 더 드릴까요? 아이, 됐다. 무슨 입맛이 있다고. 난 그만 먹을랜다. 오늘 어머니 모시고 절에 좀 다녀올 거야. 어, 가게 좀 들여다보고 그래. 나도 그만 먹을란다. 니들이 설거지 좀 해줘. 나 늦었어. 설거지 언니가 해? 할머님! 괜찮으십니까? 어? 아, 병원에서 어머니 잠드셨을 때 이 친구가 잠깐 보고 갔어요. 어, 그랬어? 네. 저 아침 일찍 어디 가십니까? 어, 절해 좀 달려고. 아, 예. 저 다녀오셔서 혹시 컨디션 안 좋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영양제로도 놔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다정도 해라. 고맙소. 아이, 별 말씀을요. 그럼 다녀오십시오. 아이고, 아이, 저기. 차 타고 가요? 예, 아니 저는 저 가까워서요. 걸어갑니다. 그럼 우리 차 타고 가. 어차피 가는 길이고 비도 오고. 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 예, 감사합니다. 네, 의사 선생은 몇 년생이시오? 예, 저는 77년생입니다. 77년 뱀띠구만. 네. 우리 귀남이랑 동갑이군. 예. 그래, 알았어, 이 사람아. 나이 어드니 그런 사기까지 당하고 내가 그런 이제 그만 안 해야 한다는 걸 알아. 안다고, 이 사람. 어떻게 알았어? 아침에 어머니께 전화드렸다가요. 그랬구나. 어머님도 참 은근히 대담하셔. 누구랑 상의라도 하실 것이지 그렇게 큰 돈을 덜컥 내놓으시면 어떡해. 그렇잖아요.